안녕하세요. DIY 해주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어떤 것을 만들까요? 궁금하시죠? 네, 오늘은 바로 베개 만들기입니다. 아주 귀엽죠? 네, 글리터 때문에 이렇게 색깔이 다 바뀔 수 있는 네, 그런 조그만 미니 베개 만들어 볼 거예요. 네, 플레이모빌 인형을 위한 베개인데요. 뒤쪽은 이렇게 핑크고요. 앞쪽은 초록 색깔 글리터로 된 그런 베개를 만들어 볼 겁니다. 우리 한나를 위해서 만드는 건데요. 이렇게 손으로 쓱쓱 할 때마다 색깔이 바뀌는 게 기분이 참 좋아요. 이거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알려드릴게요. 네, 좋아요. 일단은 한나는 그냥 앉아서 쉬게 두고요. 이게 핑크 펠트지 그리고 이렇게 글리터지 네, 시퀀스 지라고 하나요? 네, 이거 준비를 해주시고요. 손으로 내리거나 올릴 때마다 이렇게 색깔이 변하게 되는 예쁜 글리터지 준비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목공풀이나 풀 준비해주세요. 본드도 괜찮고요. 자, 이렇게 네, 정확하게 깨끗하게 자르거나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선 준비를 해주시고요. 정리됐으면 잘라줄게요. 깨끗하게 잘렸죠? 이 반대쪽으로 이렇게 세로로 자르기는 조금 힘든 재질이긴 한데요. 뭐 어쨌든 자를 수는 있어요. 요렇게 살짝 접으면은 네, 이렇게 길이 나옵니다. 이걸 이렇게 잘 접어서 잘라주세요. 네, 좋아요. 잘 잘렸죠? 네, 이거에 맞게 이 정도 사이즈의 베개를 만들 거니까요. 펠트지에다가 이렇게 대보고 펠트지를 잘라주세요. 네, 바깥쪽에 약간 핑크색 선이 살짝 보일 수 있는 정도의 크기로 살짝 크게 잘라주고요. 튀어나온 실 잘라주고요. 네, 두 번째 잘라주고 아무래도 쿠션이 푹신푹신해야 되니까 세 장 정도는 잘라줘야겠죠? 네, 이렇게 잘라줬습니다. 네, 요것들을 붙여볼게요. 바깥쪽에 이렇게 풀을 발라서 자, 세 번째 조각도 붙여야겠죠? 자, 그런 다음에 앞쪽에 글리터지 이제 붙여주면 된답니다. 되게 금방 되죠? 얘도 이렇게 풀을 발라주고요. 자, 그러면 완성! 네, 굉장히 귀여운 베개가 완성이 됐어요. 꼭꼭꼭꼭 손으로 눌러주고요. 이게 아직은 풀이 안 말랐기 때문에 마를 때까지 너무 세게 만지면 안 돼요. 짜잔! 이제 아주 예쁜 베개가 두 개나 완성이 됐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어떤 사이즈로도 만들 수 있고요. 똑같은 사이즈로 두 개 만들 수도 있고 큰 걸로 하나 만들 수도 있고요. 여러분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집에서 장난감들, 인형들을 위해서 예쁜 베개 만들어주시길 바랄게요. 구독하기 누르셔서 저희 채널에 오셔서 여러가지 재밌는 DIY 영상들
베이킹 영상들도 감상해 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여러분 다음에 DIY 아이디어 동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